분정신전략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추정 문제입니다. 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북한군이나 장병 교육은 아주 야무지게 하겠는데 국방백서에 이를 명시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 그 전에 이제 공약서나 뭐 인수위의 주요 관계자들이 또 주요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명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일보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북한을 보는 시각은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적, 과거의 주적 또는 적, 뭐 위협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견되는 그 백서에는 어떤 방법을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 장병들의 정신 전력이 강화된다.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게 뭐 그거보다는 정말 제대로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시키는 그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은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다만 국방백서란 그 책자의 성격상 해외로도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협을 할 것인지 주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의견 좀 더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균형된 감각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67년도 국방백서가 만들어서 94년까지는 주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95년 김영삼 정부 때 들어왔는데 이거는 북한이 NPT 탈퇴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가 요게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2001년까지 김대중 정부까지 주적이란 걸 국방부에서 명시한 게 이어져요. 근데 2001년은 참고로 국방부에서 발간 안 했습니다. 2000년도 6.15 성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들어올 때 이때 위협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주적이란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란 용어는 다시 말씀드려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존속했던 문제입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주적이란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김대중 정부가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이라고 표현하기 주적이라는 표현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실은 위협이라고 했고 이것은 그 MB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서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고요.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만들었을 때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적이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다소 길게 하는 이유는 그럼 67년부터 94년까지 그때 아마 장병 정신교육 강도가 훨씬 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북 경각심도 훨씬 강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예, 김영삼 정부 이전에 그런 훨씬 강조를 했거나 우리가 뭐 비교하는 데 필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적 개념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써든 적이라 써든 위협이라 써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장병 정신교육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시키느냐. 그리고 국방백서는 국방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대내외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지금 그 후보자님 말씀대로 정말 어느 게 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이걸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안보에 대해서 좀 완고한 생각을 가진 지지층이 휘둘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이런 거는 중심을 잡으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